얼마 전에 그 일전에 제가 언뜻 한번 봤던 것 중에 그 휴먼 다큐 사랑 이래 가지고 나온 게 이렇게 있던데 몇 개들 보셨죠? 근데 보니까 거기에서 그 저도 여기 뭐 풀빵 엄마 그리고 뭐 제희 이두 사람이 그 죽었다고 그런 그 인터넷 신문을 보고서 찾아봤었습니다. 자료를 한번 찾아봤더니만 아주 참그 가슴 아픈 그 사연이 그 있는 사람들이었고, 결국에는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제 죽음을 그 맞이하게 된 이제 그 모습을 봤습니다. 보통 그런 어떤 죽음을 우리가 그 바라보면서 아주 참그 가슴 한켠이 좀 짠하고, 이런 어떤 그 가슴 아픈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에 대한 느낌 그 자체가 아주 좀 음산하고 뭔가 좀 우울하고 좀 어둡고 이런 어떤 느낌입니다. 아마 죽음을 좀 생기발랄하거나 또 아주 그 신비롭거나 새롭다거나 어떤 새로운 시작이라거나 어떤 이런 관점으로 보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죽음은 우리에게 음침하고 또 우울하고 또 침통하고 모든 것이 그냥 꺾이는 어떤 좌절의 순간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많이 느끼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죽음이라는 것 자체에 그런 성품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무조건 전적으로 그렇게 음산한 것이고 뭔가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고 아주 부정적인 것의 끝인 아주 어두움의 끝인 그런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죽음은 이런 것이다. 죽음은 참 괴로운 것이고 이렇게 배워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장례식장을 가면 그냥 호상이라고 해서 좀잘 가신 분에게조차 그 옆에 있는 상주들이 그냥 의례히 곡을 해야 됩니다. 엉엉하고 이렇게 우는 신용이라도 해야 돼요. 울지 않더라도. 그리고 그것을 의연하게 받아들이면 오히려 그것은 그 예의가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냥 문상하려고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바로 그냥 엉엉 하면서 이렇게 곡이 시작되잖아요. 이게 어쩌면 좀 유교적인 전통인데, 그럴 필요가 사실은 없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우울해하고 가슴 아파하고, 그런 어떤 그안 좋은 그런 관념을 가질 필요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던 어떤 틀에서 그런 어떤 음산한 이런 느낌들을 갖게 되거든요. 아마도 그것들이 그 죽음에 대한 죽음 자체의 성품이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죽음 자체가 원래 그렇게 부정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우리의 생각, 죽음에 대한 우리의 관념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마 죽음을 한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죽음은 원래 부정적인 것이고 음산한 것이야 라고 확신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죽어보지도 않고, 그 죽음에 대한 어떤 온전한 명상을 한번 해보지도 않고, 그냥 막연하게 죽음에 대한 관념에 빠져서, 어떤 생각에 빠져서 죽음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 한번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 삶에, 나라는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과연 죽음이라는 것이 내가 지금까지 생각한 것처럼 침통하고, 우울하고, 삶이 끝나는 것 같은, 어제 단절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것들만을 가져오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죽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또 다른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 죽음을 통해 우리가 어떤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들 한번 죽음에 대한 어떤 명상, 사유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간단히 결론을 말한다면 죽음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어떤 최고의 스승이 될수 있는 아주 최고의 어떤 깨달음을 가져다 줄수 있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아주 엄청난 그 공부거리를 우리에게 안겨주는 그런 것일 수 있거든요. 애써서 막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혹시나 이 중에는 죽음에 대한 주제를 거론하는 것만으로도 괜히 기분이 안 좋아지거나, 아, 뭐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좀 구질구질한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십니까?
뭔가 좀 밝고 발랄한 이야기를 하시지. 어째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도 어쩌면 계실지 모르겠으나, 과연 그런 느낌일까? 죽음이라는 것이. 그걸 한번 오늘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보통 그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산다. 당신은 6개월밖에 못 삽니다. 한 달밖에 못 삽니다. 이렇게 이제 죽음을 선고받았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일반적인 우리들의 일상적인 사람의 어떤 삶의 모습과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달라질까요? 평상시 때는 우리가 돈 벌려고 바득바득 애를 쓰고 그냥 직장 생활에서 어떻게 보면 성공을 할까? 그냥 열심히 애를 쓴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에게도 좀 소홀하게 되고 자식과도 좀 대화가 좀 줄어들기도 하고 어떻게든 하여간 그 성공과 돈과 명예와 권력과 수많은 것들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다가 뭔가 갑자기 죽음을 선고받았다. 그러면 처음에는 좀 힘들고 답답하겠지만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변합니까? 사람들이? 죽음을 선고받은 사람이 처음에는 좀 많이 놀라고 힘들어하다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엔 오히려 평화로워집니다. 오히려 고요해진다 그래요. 그 사람은 막 그냥 미친 듯이 돈을 벌려고 바득바득 애쓰지 않겠죠. 6개월 있다 죽고 한 달 있다 죽을 사람이 돈 벌려고 막 그냥 길을 쓰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남을 밟고 일어나서 그곳에서 내가 1인자가 되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더 좋은 차를 사려고 아니면 좀 더 좋은 아파트를 사가지고 이사 가려고 혹은 아주 목이 좋은 어떤 아파트나 어디 부동산을 샀다가 이게 크게 그냥 성공해서 부자가 되려고 그런 마음을 내겠느냐는 말이죠. 막 주변 사람들과 막 더욱더 그냥 앙숙지간으로 지내면서 용서를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싸우면서 그러고 사겠습니까?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더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따뜻하게 사람들을 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까지 못해준 사랑을 우리 가족에게 다 전해줄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용서와 사랑과 자비와 이런 것들로 아마 그 물결을 치게 될 거거든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휴먼 다큐 그 사랑 이야기를 잠깐 봤더니 그 풀빵 엄마라는 분이 그 위암 말기로 어머님 혼자 아이들 둘을 이렇게 데리고 아들 하나 딸 하나 아주 어린 뭐 6살이었는지 하여간 아주 어린 아이들 둘을 이렇게 키우고 있고 그래서 이게 풀빵 장사를 하면서 이 아이들 둘을 이렇게 키우고 있는 거죠. 그 어린 그 아이들을 집에 낮에는 집에 그냥 둘을 가둬놓거나 아니면 그 저기 24시간 맡겨주는 월요일 날이면 24시간 아이들 맡아주는 곳에 딱 데려다 주고 주말에만 잠깐 만나고 근데 그러면서 그렇게 있다가 결국에는 이제 돌아가셨단 말이죠. 또 전에 한번 제가 언뜻 본 것 중에요. 그 안녕 아빠라고 하는 그 휴먼 다큐 사랑의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 딸 둘이 있는 아주 어린 아이 아들 하나 딸 하나 둘이 있는 그 아버지였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그야말로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다. 가족과 이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한 달밖에 안 됐다. 한 달 후면 죽음을 이제 선고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한 달 후면은 죽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줬고 그 아버지에게도 알려줬고 가족 모두가 이제 알게 된 거죠. 알고 나서 한 달이란 기간 동안 삶을 정리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준 겁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어떻게 삶을 정리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이제 그 TV 내용에 나왔었는데요. 정말 끊임없이 이렇게 막 보면서 눈물이 나오고 자식에게 대한 정말 너무나도 애틋하면서 너무나도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가기 전에 자상한 아버지로서 함께 이야기해주고 놀아주고 함께 있어주고 그 아이를 위해 마음 써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내 마음 쓰지 않게 내가 떠난 뒤에도 이 사람들이 좀
힘들지 않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그리고 아내도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까지 남편을 고생만 시켰는데 이렇게 한 달 있다가 죽게 할 수 없다. 어떻게 하면 이 한 달밖에 안 남은 남편에게 정말 행복한 한 달을 보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아빠와 우리 가족이 정말 보다 더 이 한 달을 알차고 정말 사랑이 가득하고 정말 그런 후회가 되지 않을 한 달로 보낼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마음들이 모두가 이렇게 가득한 거죠. 그 아주 인상적이었던 그 아빠가 이제 대장암 말기로 이제 죽어갈 그 아빠, 그 아빠 옆에서 간호했던 그 아내, 그 부인, 아내분이 인터뷰를 한 내용이 이런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처럼 그 아빠를 이제 지금같이 희생하는 마음으로 사랑했더라면 지금 한 달 동안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남편을 이렇게 이 남편에게 희생하는 마음으로 사랑했더라면 지금까지 10년 동안 살아온 결혼 생활이 너무나도 행복했을 거란 생각을 한다고 그럽니다. 해요 하고 얘기를 합니다. 왜 내가 진작 이런 마음으로 남편을 대하지 못했을까? 지금은 저의 모든 것을 다해서 아빠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생활은 힘들지만 한편으로는 참 행복하다는 생각도 해요. 아빠를 온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어서. 한 달이라는 그 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오히려 차라리 지금이 더 행복하다는 생각조차 드는 겁니다. 차라리 지금같이 이렇게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지금까지 10년을 결혼 생활 10년을 살아왔었더라면 그 어떤 후회도 없었을 텐데 너무나도 20년이라는 세월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행복했을 텐데 하는 이런 마음이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아빠가 죽기 전에 그 엄마에게 이제 보낸 그 문자 메시지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전화기 이제 메시지에 남편이 죽음을 앞둔 남편이 이제 보낸 겁니다.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사랑해, 그리고 고마워, 미안한다, 사랑한다, 고맙다. 이게요 아주 단순한 세 마디 말이지만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가장 근원적으로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말, 가장 진실된 말, 내가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또 자식에게 내 친구에게 지금까지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 나를 용서해라, 나 또한 그 어떤 것도 다 용서를 한다, 용서와 미안하다는 이 말, 그리고 지금까지 감사했다, 너무나도 감사했다, 감사하다는 말,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 아주 단순한 그 세 마디를 메시지로 보냈지만 이 속에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가장 고귀한 단어들이 그야말로 함축이 되어 있다라는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분이 한 달이 남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한 달을 이렇게 가족이 서로가 서로를 더욱더 아껴주고 뭐 10년 사랑한 것 못지않게 그 한 달 동안 너무나도 진하게 사랑했고 어쩌면 그 이런 일이 없이 100년을 살았다면 100년 동안 원수가처럼 살고 미워하고 헐뜯고 또 부싸움하고 자식들한테도 니네들은 알아서 떠노르라래고 남편은 그냥 일에 바빠서 바깥일에 바빠가지고 집에만 오면 TV 켜고 TV나 보다가 잠이 들든가 아내는 하도 그 치이니까 자식들이 야 니네끼리 놀아 하고서 그냥 당신 하는 일만 하다가 힘들어서 그냥 죽겠다고 하고 이러면서 평생을 보냈을 수도 있거든요. 차라리 그렇게 보내는 평생보다 이렇게 사랑하고 아껴주고 희생해가면서 보낸 한 달, 이 한 달을 맞을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지금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에게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에게 한 달이란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면 죽기 한 달이란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면 혹 한 달이 너무 길다면 너무 길진 않겠죠. 너무 길다면 일주일의 시간이 남았다면 나에게 내가 살 수 있는 이제 지금부터 일주일밖에 안 남았거나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한 달을 그 일주일을 뭐를 하며 보내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면서 그 일주일, 그 한 달을 보낼까요? 한번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죽기 전에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이것을 실천해야 되겠다. 누구에겐 이것을 해야 되겠고, 누구에겐 이것을 해야 되겠고, 죽기 전에 이것은 꼭 정리하고 가야 되겠다. 혹은 내가 여태까지 못했던 것, 남은 한 달 동안이라도 충분히 해주고 가야 되겠다.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세요. 내가 한 달을 남겼다. 내 인생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 한 달밖에 안 남았다. 그렇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무엇을 하실까요? 혹시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 계시면.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줄 것 같으세요? 일주일한 시간 있으면 오직 아이들밖에 생각 안 나요. 그럼 아이들한테 일주일 동안 온전히 사랑하고 지금까지 해줬던 것보다 더 따뜻하게 아이들을 대해주고 사랑해주고 정말 애들이 이거 먹고 싶다 저거 먹고 싶다 했을 때 평소 같으면 야 바빠 하던 것도 모든 것을 그냥 10가지 20가지 얘기해도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너 공부 안 해? 하면서 아이들을 다그치진 않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사랑을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또 다른 생각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모든 것을 버리는 시간으로 이를테면 모든 집착과 욕심, 지금까지 집착해왔던 욕심 가져왔던 모든 것을 버리는 일을 일주일 동안 하시겠죠. 또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일을 하시겠어요? 부사님. 이쁜이 부사님. 정을 떼기 위해서 오히려 냉정하게. 오히려 글을 쓰면서 내가 없더라도 아이가 더 강하게 설 수 있도록 어떤 그 삶의 지침 같은 것을 또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어떤 그런 지혜로운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싶으시다. 또 어떻습니까? 또 부사님. 참회기도 하고. 네. 예? 아미타 부처님 기도하고 참회기도 한다. 또요. 첫째는 지금까지 서운하게 했거나 안타까웠던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다 미안하다 서로 용서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하고 또 두 번째는 줄 수 있는 것을 나누고 베풀고 이렇게 최대한 베푸는 일을 하시고 첫째는 용서, 둘째는 사랑을 베풀고 셋째는 기도하고 수행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또 혹시 또 다른 거 있으신가요? 우리 여기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걸 하겠어요? 지금까지 못했던 부모님에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효도를 남은 기간 동안 다 하고 그리고 그나마 지금 내가 벌어놨던 것을 이웃에게 나눠주고 회양하고 그러고 가고 싶다. 그야말로 지금 여러분들이 했던 이 말들 있잖아요. 지금 하신 말씀들. 더 이상 제가 이제 해야 될 말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우리가 삶에서 해야 될 근원적인 것들이에요. 우리가 삶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고, 한 달밖에 안 남았다고 했을 때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에서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왜 죽을 때까지 기다려서 그걸 해야 되겠습니까?
왜 시한부 인생이 선고를 받고 나서야 그 일을 하겠어요? 이를테면 지금 말씀하신 사랑, 감사, 용서, 또 수행, 이런 것들. 이를테면 아마도 그 가족에 대해서 최대한 사랑을 베풀고 싶다. 지금까지 가족에게 못했던 것, 아이들에게 못했던 사랑을 듬뿍 주고 싶고, 남편에게 서운했던 것 다 용서해주고, 또 못했던 것 다 사랑을 충분히 나눠주고 싶다. 한 달밖에 안 남았고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집에 들어가서 누워서 TV 볼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한가한 시간이 있겠어요?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 TV라는 건 이제 비본질적인 게 돼버립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따뜻하게 이야기 나누고 최대한 더 들어주고 따뜻한 눈길로 바라봐주고 놀아주고 이럴,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 스스로 설 수 있을 때에 대한 지혜를 알려주고 이런 일들을 아마 할 거거든요. 아이들 공부 안 한다고 컴퓨터 안 한다 컴퓨터만 자꾸 한다고 야단치고 그러지도 않을 겁니다. 아마 가족과 싸우는 대신에 충분히 사랑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미웠던 사람, 내가 싫어했던 사람, 나에게 상처받았던 사람, 그 모든 사람들에게 미안하다는 말, 용서의 말을 할 것이고, 뭔가 풀리지 않았던 것들이 있었을 때 그것을 모든 걸 풀고 가기 위해서 마음을 쓸 겁니다. 저절로. 이건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건 누가 얘기해 준 게 아닙니다. 지금 좀 전에 죽기 전에 뭐를 할 것인가 라고 여쭤봤을 때 여러분들이 답변했던 것, 그것이 사실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전부인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본인들이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근원적인 것이구나,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것이구나 라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꼭 부처님 법문 들어야지만, 절에 와서 설법을 들어야지만 그것을 아는 게 아니에요. 이미 정답이 다 나왔습니다.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실천을 못하는 거거든요. 보시와 나눔을 실천하겠다. 또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덜어놨던 것 최대한 불이웃들을 위해 돕겠다. 죽기 전에는 이런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복 져놓은 게 얼마만큼 있는가 이걸 생각해보게 돼요. 내가 얼마 복을 진 게 있어야 다음 생에 가는 노자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번 생에 그냥 기를 쓰고 욕심만 부리고 살았다면 다음 생에 얼마나 어떻게 태어나겠습니까? 이번 생에 어떻게든 많이 베풀고 나누고 가야 그나마 다음 생에 아름다운 삶을 받지 않겠어요? 이런 계산이 깔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절로 이웃에게 베풀게 되지 그때 가서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몇몇 분들이 말씀 또 하셨는데 기도하고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기도가 수행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그 생각은 못하는데 기도와 수행이 수행이라는 것, 명상이라는 것이 참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단 일주일이 남았더라도 그 시간에 나눠주는 것과 비우는 수행 이것밖에 할 게 없습니다. 사랑을 나눠주고 모든 것을 나눠주고 물질도 나눠주고 모든 것을 나눠주는 일, 그리고 내가 그동안 쌓아놨던 것을 비우는 작업 이겁니다. 이게 바로 보시와 수행이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규입을 양족전할 때 부처님은 두 가지가 훌륭하신 분이다. 아주 구족하신 분이다. 그 두 가지가 바로 복과 지혜입니다. 복력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복력이 충분하신 분이고 지혜가 수행을 통한 지혜가 충분하신 분이다. 그게 우리 삶의 가장 근원적인 부분이거든요. 복덕과 복을 짓는 것과 지혜를 닦아가는 수행을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전에 말한 게 다 이 복덕과 지혜 아니겠습니까? 난 죽기 전에 복을 짓겠다. 나누겠다. 사랑을 베풀겠다. 자비를 베풀겠다. 그리고 미웠던 사람 용서해주고 하겠다. 이게 다 복을 짓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겠다. 마음을 비우겠다. 정을 떼려고 하겠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마음을 비우겠다라는 수행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있게 된다면 누구나 아주 영적인 수행자가 됩니다. 누구나 저절로 수행자가 되고 누구나 저절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아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대번에 압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니까 어때요? 절에 와서 묻는 겁니다. 근데 절에 와서 물어도 해줄 수 있는 대답은 베품과 수행을 실천하십시오 하는 대답이에요. 그랬더니 이 신도님들이 질문한단 말입니다. 왜 자꾸 절에만 오니까 이렇게 자꾸 비우라고 하고 베풀으라고 하고 자꾸 마음을 비우라고만 하느냐. 뭔가 좀 희망차게 삶을 살고 뭔가 막 그냥 성공하고 이것을 가르쳐줘야지 자꾸 비우라고만 하십니까? 그 이유를 아시겠죠? 그것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근원에서 사실은 하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 진리가, 그 다르마가, 그 진리의 성품이 이미 있어요. 그래서 자성불이 있고 자성법, 내 안에 부처님 법이 있고 내 안에 성정한 수행자가 있는 겁니다. 그 내 안에 있는 불법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왜 죽음을 앞둬야 됩니까? 지금 언뜻 여쭤봤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나 가장 본질적인 답변을 해요. 그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근원적인 답변을 합니다. 가장 중대한 답변을 하거든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누구나 진리와 갑자기 합일이 됩니다. 이처럼 죽음을 앞두거나 아니면 큰 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큰 좌절을 맛보았거나 그랬을 때 우리는 깨어나거든요. 정신을 차린단 말이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분명한 자기중심이 그때서야 쓰고 지혜가 그때서야 생겨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래야 되느냐? 왜 죽고 나서 그걸 깨달아야 됩니까? 왜 죽음에 앞서서 혹은 좌절하고 무너지고 실패하고 나서 그 삶의 이치를 깨달아야만 직성이 풀리냐는 말이죠. 지금 이 자리에서 여지없이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제 여러분이 이제 죽을 때 돼서 그 저승사자가 와서 이제 묻는단 말입니다. 당신 지금이 바로 죽을 때다. 내가 지금 당신을 데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당장 오늘 밤에 여러분을 데리러 와서 저승사자가 가자 하고 이제 끌고 간단 말입니다. 그럼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막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막 애원을 한단 말입니다. 저승사장님, 제발 한 달만 더 살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1년만 있다가 염치가 없으니까 눈빛을 보고는 아니 그럼 됐다. 한 달만이라도 더 살게 했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 눈빛을 보니 이거 얄짤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좋습니다. 일주일만 더 살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부탁한단 말입니다. 그럼 저승사자가 뭐라 하겠어요? 야 너는 작년 한 해만도 너에게 52주라는 시간을 줬는데 일주일을 52번이나 줬는데 평생을 두고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한 3천에서 4천 번 이상을 준 것 같은데 그럼 아직도 그게 모자라서 한 번을 더 달라고 하느냐? 지금까지 보낸 그 일주일들은 다 어디 갔느냐? 그럼 우린 대답합니다. 그때는 몰랐죠. 얘기를 해줘야 알지. 얘기도 안 해줬는데 어찌합니까? 그때는 일주일밖에 안 남은 줄 몰랐으니까 대충 보냈죠. 이렇게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는 걸 내가 안다면 대충 보내겠습니까? 일주일만 안 남았는지 안다면 진하게 보냅니다. 정말 진하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자비를 나누고 지혜롭게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렇게 답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라는 마음으로 저승사자가 왔다가 일주일만 더 주고 가겠다 하고 다시 갔어요. 그 나머지 일주일을 어떻게 살지 그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저승사자가 예고를 해줍니까? 예고를 안 해줘요. 이 죽음이라는 건 사전 예고제가 없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은 오히려 축복받은 사람이죠. 일주일이 남아, 한 달이 남아, 6개월이 남아, 넌 이때는 죽겠다. 미리 준비할 여유가 있어요. 준비할 어떤 마음에 시간이 주어지겠지만 우리에게는 그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 지금의 이 일주일이 누군가가 정말 그렇게 간절히 그리워하던 일주일만 있으면 내가 못했던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있을 텐데
누군가가 정말 죽기 직전에 너무나도 그리워했던 그 일주일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런 일 있을지 몰라요. 야, 내가 만사 제쳐놓고 이거는 내가 꼭 해봐야 되겠다. 이런 어떤 것이 있을지 모릅니다. 혹은 내가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이거 한번 꼭 해봤으면 좋겠다. 야, 언젠가는 우리 가족 다 같이 데리고 마음 편하게 한 일주일 그냥 여행을 가서 정말 즐겁게 놀다 오고 싶다. 언젠가는 아이들과 한번 툭 터놓고 진실된 뭔가 대화를 한번 나눠보고 싶다. 언젠가는 뭔가 아내에게 지금은 내 차마 이렇게 쑥스러워 말을 못하겠지만 정말 미안했다고, 내가 잘못한 거 다 용서하라고, 그리고 정말 내가 겉으로는 그렇게 했지만 정말 내 마음에서는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했다라는 말, 그 말을 언젠가는 입 밖으로 내서 하고 싶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또 언젠가는 야, 내가 한번 백일기도를 한번 꼭 해봐야 되겠다. 아니면 언젠가는 내가 새벽기도를 꼭 가봐야 되겠다. 혹은 아니면 언젠가는 내가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세 달이 됐든 한번 정말 깨달음이 올 때까지 한번 붙잡고 앉아서 수행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언젠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사회에 한번 환원해 봐야지. 보시도 한번 해봐야지. 기회가 되면 새벽 기도도 나가야지. 언젠가는 해보고 싶었던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지금이다. 그게 바로 지금이 돼야 됩니다. 언젠가는 해보고 싶은 것이 있었을 때 못합니다. 그것을. 그 언젠가는이 먼저 올지 죽음이 먼저 올지는 장담할 수가 없다. 언젠가는 항상 미래, 또 미래, 나중이거든요. 만사 제쳐놓고 이거는 꼭 한번 해봐야지, 언젠가 내가 이건 한번 해보고 가야지 하는 게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것을 해야 될 때다. 깨달은 자는 어떻겠습니까? 언젠가 내가 꼭 이거 한번 해봐야지 이게 없어요. 항상 100% 죽기 일주일 남은 것처럼 그렇게 온전한 정신으로 매 순간순간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오더라도 두렵지가 않아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항상 마음이 비워져 있다. 욕심을 챙긴 게 있어야 비울 게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을 주고 싶은데 못 줬어야 남은 일주일간 사랑을 주겠다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깨달은 자는 항상 충만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 항상 나눔과 자비의 정신으로 가득 차 있고 항상 모든 자를 용서하고 있다.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욕하는 자도 항상 그는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이미 용서를 하고 있다. 그렇게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사람에게 자식과 한 시간 보낼 수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지금 여기 안아 계셔서 말씀인데요. 우리 여기 법당에 이제 몸이 너무 아프셔서 그 암으로 너무나도 고생을 하시고 수술했는데 또 재발하고 수술했는데 또 재발하고 몇 번을 재발을 했는데다가 이게 이제 한 군데 암이 있었다가 그 주변의 장기까지 다 암세포가 퍼져나가고, 근데 이제 집에서는 그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아이들하고 또 키우면서 매번 또 싸우고 싶진 않지만 그냥 싸우게 되는 거예요. 아이가 공부 안 하는 모습 보면 막 그냥 화가 나고, 내가 만약에 떠나가더라도 너가 너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될 텐데 하는 마음도 들고, 또 남편은 남편대로 그 모습을 보면서 막 화가 나고 짜증스럽고. 그런 분이 얼마 전에 이제 어디 좀 절에 가서 일단 내가 수행을 좀 하겠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 제가 그렇게 집에서 너무 고통을 받으시니까 아이들을 사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과 오히려 그 남은 생을 더 고통을 너무나도 고통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굴쑥 찾아오셔가지고 아이랑 같이 와서 막 우시면서
그냥 아이 때문에, 아이랑 아이 때문에 막 싸우는 건데, 어찌 보면 별거 아닌 거거든요. 아이가 공부를 안 하는 것 때문에 너무 답답하고, 아이가 스스로 뭔가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 스스로 못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나고, 그러니까 너무나 아이랑 막 많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몸이 아프니까 뭘 해줄 수 없는데 그 때문에 또 더 본인에게도 화가 나고. 그러니까 그렇게 남은 시간에 충분히 사랑을 줘도 그 모자랄 수도 있는데 오히려 막 더 병을 키우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고 있던 차인데, 당신이 어디 마음 같아서 어디 요양원을 가든 어디 절을 가든 참 이러고 싶은데 아이들 때문에 못 가겠다. 근데 어느 날인가 문득 그 당신이 어디 절에 가서 수행하고 기도하다가 그렇게 하고 싶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더 살 것 같다. 병원에서 이렇게 막 일을 맡고 하는 것보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 남편을 놔두고 일단 가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뭔가 죽음을 앞둔 사람이라면, 물론 저는 그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요. 결국 우리는 죽어야 되는 것만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닙니다. 살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것 또한 이번 생에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몫일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그렇게 죽는 것이 그냥 사는 것보다 어쩌면 아까 그렇게 한 달을 행복하게 충분히 사랑을 하다가 떠나게 된 사람 같은 경우에 오히려 100년을 사는 것보다 더 큰 업장을 소멸시키고 가는 것일 수 있어요. 더 크게 공부를 하고 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을 하고 떠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절대적으로 좋다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물론 그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힘이라는 것, 또 우리 안에 있는 잠재된 그 힘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업을 바꿀 수 있고 우리 운명을 바꿀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제쳐두고, 그렇게 만약에 죽음을 일주일이나 한 달 앞둔 사람에게는 하루하루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허비를 안 합니다. 비본질적인 일에 애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돈 벌고 뭐 그냥 유흥을 즐기고 이런 일에 쓰지 않습니다. 잠시 집안에 있더라도 아이들과 최대한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런 삶을 살면서 남은 시간을 진하게 보낸단 말입니다. 아주 진하게,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으로서 보낸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정답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길다 뿐이지, 일주일보다 조금 더 길다 뿐이지, 1년이거나 5년이거나 10년이거나 20년, 30년이거나 조금 더 길다 뿐이지 누구나 동등한, 동일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한부 인생 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언젠지도 모르고 살아요. 그렇다면 똑같은 시한부 인생을 사는데 왜 장담을 하십니까? 나는 당장이 아니다. 왜 장담을 하세요? 빨리 죽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루하루가 매 순간순간이 그렇게 순수하고 소중하듯이 그냥 100%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내 삶을 그냥 온전히 투여해서 진하게 음미하며 누리며 살듯이 그렇게 지금 매 순간순간 우리는 살아야 된다. 이것처럼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아주 그 중요한, 정말 중요한 덕목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순간순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덕목이 뭔지를 알려주는 아주 소중한 스승이 됩니다. 아까 그 짧은 시간에 잠깐 여쭤봤는데도 여러분에게서 그 온전한 삶의 근원적인, 본질적인 삶의 덕목이, 제가 그렇게 막 그냥 열을 내면서 막 토해냈던 그 어떤 삶의 덕목,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 가장 엑기스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툭툭 터져 나오셨잖아요. 그것을 외면하지 마라. 그 보다 근원적인 차원에서 나오는 그 답변을 외면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것을 외면하고 엉뚱한 것에 에너지를 주며 삽니까? 돈 벌고 그냥 지지고 먹고 싸우면서 이런데 왜 에너지를 투자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아까 그 이제 금방 죽게 될 아빠에게 그 엄마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왜 내가 진짜 이런 마음으로 남편을 대하지 못했을까 하면서 지금은 저의 모든 것을 다해서 아빠를 사랑하고 있다. 지금은 매 순간순간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아껴주고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이게 바로 100% 지금 이 순간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으라는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100% 지금 이 순간을 과거나 미래를 사는 게 아니라 지금을 살기도 부족한 시간 아니겠어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갈 때 저절로 자비라는 덕목, 사랑이라는 덕목, 용서라는 덕목, 깨어있음이라는 이 수많은 덕목들이 저절로 끊임없이 샘솟아난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지금 그렇게 살지 않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차피 누구에게나 죽음은 오거든요. 그리고 죽음이 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꿈꿔왔던 모든 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차피 끝장이 납니다. 어차피 다 뒤집어집니다. 송두리째 날아갑니다. 내가 그렇게 가지려고 바득바득 애를 썼던, 내가 그렇게 얻으려고 애를 썼던, 그렇게 꿈꿔왔던 돈, 명예, 권력, 지위, 어떤 인기, 뭐 진급, 노후 자금, 아파트, 뭐 보험, 뭐 펀드, 주식,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 사랑받는 것, 관심받는 것, 칭찬듣는 것, 이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것, 이 모든 것, 여러분이 그렇게 바득바득 그냥 내 인생의 어떤 실체로 알고 바득바득 그냥 꿈꿔왔던 그 모든 것은 한순간에 송두리째 날아간다. 끝장이 나버립니다. 이건 뭐 하나하나 차례차례 정리해야지가 아니라 죽음이 딱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다 하면 그 모든 것이 송두리째 끝장나버립니다. 그렇다면 생각해보세요. 죽음이라는 상황에 왔을 때 그 모든 것이 송두리째 끝장나버린다면 왜 그렇게 비본질적인 것, 송두리째 끝장나버릴 것,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보다 본질적인 것, 내가 일주일 남더라도 해야 될 것, 그거를 하고 살아야죠. 그렇게 평생을 살 수 있다면 부처님 말씀에 비록 100년을 살지라도 한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사는 것만 못하고 한순간 복짓고 사는 것만 못하고 한순간 사랑하고 사는 것만 못하고 한순간 용서하고 사는 것만 못하다. 비록 100년을 살지라도 그 우리는 100년을 살고 아까 그 시한부 인생 그 거사님은 한 달 후면 죽는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 한 달을 사랑하며 살았지만 비록 100년을 살지라도 한순간 사랑한 것만 못할진데 그 사람보다 우리가 뭐가 더 낫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허비하며 산다면 차라리 그 사람이 더 지혜롭고 행복하고 근원적인 한생을 진하게 살다 간 사람일 수 있어요. 우리는 삶을 허비하고 산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허비만 했으면 다행인데 더 큰 업을 짓느라고 더 큰 욕망을 채우고 그러느라고 더 윤회의 고리를 늘리고 늘리고 업장을 더 쌓고 쌓는 데만 아득바득 노력하며 산 삶이 될 수가 있다. 완전히 이게 얼마나 이게 황당한 일입니까? 이런 일을 우리가 버리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비본질적인 것, 왜 비본질적이고 죽음의 순간에 끝장나고야만은 한순간에 송두리째 날아가고야만은 그것에 목숨을 걸고 사느냐? 본질적인 사랑이나 용서, 나눔, 감사, 수행 이런 것들을 왜 뒷전으로 내몰아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왜 죽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큰 고통이나 좌절을 맛본 후에야 본질적인 삶으로 돌아오느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직전에 이르거나 혹은 큰 좌절을 맛보거나 그랬을 때 절에 오는 사람이 많죠. 그 고통을 어떻게 해보려고. 왜 그런 일을 당하고 나서 정신을 차린다느냐 말이죠.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것 없이도 정신을 차리려고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법문을 듣는 것이겠죠.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 전 일주일, 죽음 전 한 달 동안 정말 진하게 한번 살아볼 텐데 정말 아름답게 사랑하면서 자비를 나누면서 베풀면서 수행하면서 살아볼 텐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막연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좌절에 대한 두려움, 노후에 대한 두려움, 남들한테 비난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욕먹는 것에 대한 두려움, 사회에서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으로 떨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 주식이 폭락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아파트값이 하락하고 퇴직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 누군가와 이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몸에 병이 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막연한 두려움, 그 두려움 때문에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 어쨌든 미친 듯이 살아야 된다. 어쨌든 어떤 일이 있어도 바득바득 돈을 벌고 살아야 된다. 노후 자금도 만들어 놔야 되고 나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이 내 두려움을 없애줄 것들을 미리미리 확보해 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을 없애기 위한 그런 장치들에 우리는 미친 듯이 모든 것을 바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이 죽음과 나와의 관계가 두려움의 관계일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리고 삶에 대해서, 남은 삶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두려워할 때 지금 이 순간의 삶이 아주 뒷전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늘 하루를 더 살 수 있도록 배려해준 죽음에게 감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야, 죽음이 나를 앗아가는구나. 이게 아니라 오히려 죽음이 나에게 하루를 더 배려해주고 일주일 한 달을 더 배려해주는 그런 것이거든요. 어찌 보면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주인이 내놓은 전셋집에 새들어 살고 있는 세입자일 뿐이다. 죽음이 주인이고 우리 삶이라는 것은 세입자입니다. 언제든지 이 죽음이라는 주인이 야 방 빼! 그 우리는 방 빼야 돼요. 저승사자가 탁 타와가지고 그냥 데려가 버리면 그냥 방 빼고 그냥 저승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고맙게도 그 주인이 방 빼라는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이 육신의 방을 빼라! 이 생에서 빼라! 이 얘기를 아직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방 빼란 말 안 해준 죽음에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만약에 지금 이 순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생생한, 진한, 본질적인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사실은 산다고 하지만 그건 사는 게 아닙니다. 삶을 온전히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에 빠져서 집착과 아상이나 감정 속에서 그냥 허우적거리면서 헤매며 살고 있는 아주 허망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들은 보통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관념과 생각과 욕심과 집착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삶을 앗아가는 것은 사실은 나 자신이지 죽음이 아니다. 죽음이 내 삶을 앗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삶을 뺏어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니 내가 내 삶을 매 순간순간 죽이고 있다. 그러니까 삶이라는 것은 언제나 나에게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잖아요. 삶을 살아라 하고 기회를 제공해 준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허비하는 데 써버립니다. 그러니까 삶이 너무 짧은 게 아니고 죽음이 너무 빨리 오는 게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뭐랄까 더 많은 삶의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정작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주어진 삶의 시간 동안 삶을 죽이지 않고 생생하게 살아나게끔 삶을 살아내고 경험하고 누리고 만끽하고 음미하는 데 있다. 바쁘게 길을 걸어가게 되면 어때요? 길가에 피어난 아름다운 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잠시 속도를 줄이고 고개를 숙여서 꽃을 바라보고 꽃향기를 음미하고 그 꽃을 바라보고 새들의 소리를 듣고 그 접촉을 느껴보게 됐을 때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느껴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삶을 살지 않고 삶을 경험 충분히 느끼고 음미하면서 살아내면서 경험하지 않고 딴 생각하느라 보내고 있죠. 내일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이 살고 있어요. 너무 바빠서 돈도 벌어야 되고 너무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성공도 해야 되고 너무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삶을 살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삶을 살고 있지 않아요. 살고 있지만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죽음이 나를 언젠가 앗아갈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내가 내 삶을 뺏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100년을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100년 동안 죽어온 것이지. 집에 가서 TV에 정신을 파느라고 아이가 옆에서 뭐 놀아주세요, 책 읽어주세요 하는 그 진한 삶에는 이제 관심이 없어집니다. 회사에서 돈을 벌어야 되고 진급해야 되고 막 뭐 회사에서 막 목숨을 걸어야 되고 회사에서 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정작 가정에서 따뜻한 이 시간을 가질 시간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바로 원리 전도 몽상이에요. 거꾸로 뒤바뀐 거죠. 돈이 먼저가 아니라 가족과 행복하게 살려고 돈을 버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실 우리 삶에는 가족과 행복하게 삶을 사는 것은 뒷전이고 돈 버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삶을 사는 것은 뒷전이고 소유가 먼저예요. 존재냐 소유냐 이게 묻지 않습니까? 삶을 살고 있지 않은 우리의 이것이 문제다.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삶을 살아감으로써 삶을 경험함으로써 성숙해지는 데 있다. 내가 자기에게 주어진 이번 생에 나에게 주어진 우주 법계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주 법계에서 나에게 나의 삶으로서 보내준 삶의 몫이 있단 말이에요. 저마다 자기 삶의 몫이 있습니다. 새는 새로서, 장미꽃은 장미꽃으로서, 소나무는 소나무로서 저마다 자기의 해야 될 삶의 몫이 있듯이 우리도 저 사람처럼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로서 피어난 삶의 의미를 그대로 살아가는 게 삶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내 몫의 자기다운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번 생에서 하고 가야 될 전부입니다. 삶이란 쟁취해야 될 무엇인가가 아니고 성취해야 될 무엇인가가 아니고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야 될 무엇인가입니다. 삶에서 무언가를 얻고자 하고 성취하고자 하고 이루고자 해야 되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 자체를 충분히 누리고 느끼고 경험하고 그 내 몫의 삶에 감사하고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이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도록 그냥 허용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진하게 그것을 살아내는 것,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다. 우리는 자기다운 자기 삶의 그 몫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지구별이라는 곳에 잠시 온 것뿐입니다. 이 삶에서 무언가를 얻고 이루고 쟁취하고 뭔가 대단한 나의 업적이나 자취나 이름을 남기려고 온 것이 아니다. 온전히 삶에 참여하고 누리고 경험하고 그랬을 때 부수적으로 얻게 되는 아주 부수적으로 얻게 되는 어떤 뭐랄까 영화 속에 이게 저 한 번씩 이렇게 진지한 영화도 툭툭 터지는 웃음이 있잖아요. 그 웃음 같은 그 양념 같은 겁니다. 우리 삶에서 성공하는 것,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 이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삶과 투쟁하느라고 시간과 정력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삶을 내 뜻대로 바꾸고 애쓰는 삶을 사느라고 그냥 나에게 주어진 삶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이 삶이라는 것에 완전히 그냥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된다. 삶과 막 싸워서 이기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뭔가를 바꾸려고 할 필요가 없다.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거스르려고 하지 않고 싸워 이기려 하지 않고 그 흐름에 들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 삶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지구에 온 것이지 내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삶을 내 식대로 조작하면서 살려고 이 세상에 온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반대로 생각하죠. 내 뜻대로 삶을 조작해보고 내 뜻대로 삶을 성취해보고 내 뜻대로 뭔가 바꿔보려고 세상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시키시라는 책 같은 데서도 뭔가 내 뜻대로 뭔가를 경험하는 방법 그런 것을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근데 더 본질적인 더 깊은 근원의 차원으로 들어가면 내 뜻대로가 아니라 법계의 뜻대로 부처님의 뜻대로 기독교 천주교에서도 신의 뜻대로 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일과를 신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이러지 않습니까?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 아상으로서 살려고 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근원, 본질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이 부처님 일이구나. 아, 이 일이 일어났고 이 사건이 터졌다. 내 삶에 어떤 싫은 경계가 주어졌다. 그것은 내가 감당해야 될 아주 아름다운 내 삶의 몫입니다. 그것을 감당해내는 것이야말로 참선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수행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본질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바로 나에게 주어진 내 삶의 진리, 내 삶의 다름하다. 그겁니다. 아주 그 이제 대단한, 신비한, 그것만이 그 뭐 깨달음이고 도구 이런 게 아닙니다. 삶이라는 그 자체, 아주 평범한, 아주 단순한 나에게 주어진 이 삶, 이것을 온전히 사는 것, 이게 바로 깨달음이고 이게 바로 도고 이게 바로 수행입니다. 옛 스님들의 말에 평상심시도다, 평상심이야말로 도다 하잖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 몫의 평범한 삶, 그것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 거부하지 않고 온전히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몫을 감사해하고 그곳에서 사랑을 느끼면서 충분히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진리의 삶이고 그게 바로 깨달은 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이라는 것을 흥미로운 영화를 한편 감상하듯이, 아주 영화를 이렇게 지켜보는 관객이 되듯이 영화를 아주 흥미롭게 즐겁게 바라보고 느끼고 음미하듯이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 영화를 그냥 이렇게 관객이 되어서 영화를 지켜보려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지, 내가 그 영화의 주인공이다라는 아상을 가지고 내가 이 영화를 어떻게 각본을 바꿔봐야 되겠다, 각본은 감독이 그냥 알아서 하는 거지 주인공은 그냥 그 된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내 멋대로 뭔가를 바꿔보려고 그 영화에 개입해서 내가 뭔가를 있어서 막 그냥 이렇게 저렇게 내 뜻대로 내 구이 맞는 대로 바꾸려고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그 영화를 느끼고 음미하고 감상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내가 사실은 내가 아니죠.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나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세상에 내가 펼쳐내는 한편의 아름답고 흥미로운 영화를 감상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삶을 내 뜻대로 조종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어떻게 막 바꾸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보기 위해서 왔다. 관찰하기 위해서 왔다. 감상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을 한 발자국 떨어져서 지켜보는 자가 돼야 된다. 그게 바로 나의 본체입니다. 지켜보는 자, 그것이 바로 본질이다. 내 삶을 나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되 어떤 놈이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다만 아주 흥미로운 영화 한 편을 보듯이, 영화는 각본 다 짜여 있으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한 시간밖에 안 되고 그리고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내가 버리고 있는 이 인생이라는 영화는, 이 100년짜리 한 80년짜리 영화는 내가 직접 살아가는 얼마나 흥미로운 거예요. 그러나 그게 내가 살아가고는 있지만 나는 그 영화를 보는 자일 뿐이지 그 안에 그 영화는 실체가 아닙니다. 영화는 영화일 뿐이지 실체가 아니지. 영화의 주인공이 아파한다고 내가 아파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영화의 주인공이 아파하는구나 하고 지켜보는 사람일 뿐인 거예요. 거기 개입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내가 내 삶이 나다라고 생각해서 나와 보는 자의 어떤 간격이 탁 일치가 되면 안 됩니다. 공간이 생겨야 된다. 바라보는 자와 삶을 살아가는 자 사이에 공간이 있어야 된다. 한 발짝 떨어져서 내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발짝 떨어져서 내 삶이 그렇게 온전히 진리와 합의를 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보면 된다. 이게 가장 근원적인, 제가 하는 그 이야기들의 대부분이 얘기 아니겠어요? 부처님 가르침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막 수행을 너무 거창한 걸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 앉아가지고 막 1시간, 2시간, 5시간 전화정진하면서 참선을 그냥 바득바득해서 다리가 아픈 것도 끝까지 참아내가지고 앉아서 있어야 되는 것만이 참선이 아니고 삼천배를, 만배를 막 어떤 일이 있어도 기어코 끝장내야지만 그게 수행 잘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삼천배, 만배 막 그냥 기를 쓰고 하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아이가 엄마 밥 해줘 이러는데 야 나 지금 피곤해 죽겠어, 나 알아서 대충 알아서 해먹어 이러고 주무신다거나, 그냥 뭐 하여간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한다거나
이런다면은 이 진짜 백의 수행은 안 하고 가짜 수행만 하는 거죠. 우리가 참선하고 절하고 염불하는 것은 어찌 보면 삶을 온전히 누리고 살기 위한 연습입니다. 근데 연습의 에너지 기를 다 쓰느라고 실전에서 힘 다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실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정말 온전히 정말 죽기 직전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이 좀 전에 답변하셨던 그 가장 본질적인 답, 그것을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가 얘기하신 거니까 바로 그렇게 살면 그게 바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가장 확실한 답입니다. 그러니까 그 답대로 죽기 직전에만 그렇게 살지 말고 지금 그 삶을 살아라. 아, 일주일만 있어도 행복할 것인데 이 저승사자가 오늘 밤에 와서 데려갈라 그랬는데 이제 저승사자 여러분들한테 일주일을 주기로 했습니다. 실제가 일주일을 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저승사자한테 가서 이제 협상을 했어요. 제발 부탁인데 우리 신도님들 일주일만 주지 말고 일주일짜리를 한 수십 번 수천 번 좀 더 줘라. 그래서 거래가 성사됐단 말입니다. 오늘 그걸 알려주려고 지금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거래가 성사됐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한 10번, 20번, 30번, 50번 하다 끝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몇백 번 하다 끝날 수도 있고 일주일을 어떤 사람 몇천 번 하다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주일만 받아왔었단 말이에요. 그 행복한 아주 감사한 시간을 일주일 받아왔는데 조금 더 연장은 됐단 말입니다. 지금 연장은 됐는데 언제까지인지 모른다. 그 일주일을 언제까지인지 모르니까 진하게 사랑한 겁니다. 대충 살지 말고 정말 진하게 사랑하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서 나누면서 비우면서 사시길 바라겠습니다.